안 그래도 이번에 한동훈 장관 노트가 또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잖아요. 네. 네, 여결이 그 이제 갤럭시 노트 노트든가요? 아니 아니 그냥 이제 노트 네. 아, 예, 손으로 쓰는 죄송합니다. 네. 노트에다가 이제 그 농담을 안 카메라가 받아주시네. 아 이거 농담이었습니까? 네, 예.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네, 익숙하지 않습니다. 제가 이런 예, 지금 농담이. 피디님의 등이 땀이 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노트가 이제 찍혀가지고 보니까 한동훈 장관도 포인트를 그렇게 두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, 명단 유출에 이제 불법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이제 딱 적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래서 좀 이참에 더 탐사가 또 아, 뭐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더 탐사에 대한 얘기가 한동훈 장관이랑 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이번에 떡볶이 먹방을 했잖아요, 이 친구들이. 왜그 사람들은 슬픈 일만 벌어지면 떡볶이를 먹어요? 황교익, 이재명 떡볶이 먹방에 이어서. 그러니까 그 떡볶이 먹방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한동훈 장관의 이제 그 술집 논란 그거랑 이제 이번에 이태원 이제 희생자 명단을 묶어가지고 또 조롱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전 개인적으로 김어준이보다 이 인간들이 더 나쁜 인간이라고 봐요. 아, 그렇죠, 네, 그렇죠. 그래서 김어준이 같은 경우도 넘지 않는 선을 그래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지금 더 탐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냥 더 참사 아, 이 진짜. 수준으로 전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좀 묶여 있는 부분도 많으시니까 좀 하루빨리 좀 법적으로 좀 강력하게 진짜 이 지금 친구들 좀 먹던 떡볶이 정리했으면 제가 손으로 좋겠습니다. 다 꺼내고 싶었습니다. 아, 진짜. 나 정말로. 그거 꺼내면 지금 악플 없어집니다. 제가 진짜 그 떡볶이 입에 넣은 걸 다시 꺼내고 싶었는데 차마 물리력을 쓸수 없어서 참았습니다.